맞아, 엄마 순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 순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질러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다고 엄마도 왜 마음에 한이 없겠어요? 내 가족 쪽에 왜 한이 없겠어요? 서름도 많았다, 엄마가. 서름도 많았다. 앞으로 할 일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되고 좀 너무 많이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눈물도 말랐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마르지는 않았네. 아휴, 애 걱정도 되고. 맞지. 왜 걱정이 없겠어? 전태만선 둘러보면 다 엄마 걱정이야. 다들 자기 갈 길 잘 가면 좋겠는데 다 엄마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저놈은 저라면 괜찮을지, 저 양반은 저라면 괜찮을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막막하고, 내가 하는 대로 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도 금전이야 금전이야 다세 나가야 되고, 사람이야 사람이야 마음 아파야 되고, 무시도 많이 받아요. 과일씨도 받아요. 과일씨 받았어. 과일씨 받았어. 엄마가 일을 하면서 과일씨도 많이 받고, 엄마 자존심이 어떻게 그 과일씨를 받을 사람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쓴지 그거 확 부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시받고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니까 엄마 자존심이 너무 지금은 내려가 있어요. 그거 서러워요, 서러워요. 예, 앞으로 이제 좀 괜찮을는지 걱정이 돼서 알았어요. 엄마 업 준비하려는 거 없어요? 예, 있어요. 어느 쪽으로 준비하실 건데요? 아, 지금 타로 준비하고 있어요. 타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공부하고 있어요. 타로 하고 있고, 이제 따로 이제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잘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로를, 엄마 타로 하면 사무실 내 거예요? 아직은 사무실 낼 마음은 없고. 사무실 내지 마세요. 엄마 사무실 내면 하다가 그냥 나와요. 마무리 없어요. 문서 계약해가지고 하다가 엄마가 그냥 나와요. 안 해요, 장사를. 그러니까 사무실은 내지 말고 그냥 엄마 취미생활로 하려면 취미생활로 하시고, 그리고 엄마는 엄마도 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람인 거는 눈을 들어서 알 거예요. 엄마가 점을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것도 알고. 근데 엄마는 만약에 뭐 일을 지금 정규직으로 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도 맞지만은, 엄마는 원래 장사를 할 것 같으면은 술 장사를 해야 돼요. 업 장사로, 그렇게 업으로다가 물 장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엄마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야 엄마 돈 많이 버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은 막 돈 때문에 다 깨져야 되고, 돈 때문에 소리 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울고불고 해야 돼요. 근데 엄마는 그냥 내 업을 하겠다 싶으면은 뭐 타로고 이걸 떠나서 엄마는 그냥 물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 타로를 하려고 해요? 아, 술장사 하면 내가 술을 더 많이 마실 것 같아서. 그건 엄마가 노력해야죠. 그건 엄마가 노력해야죠. 아니, 요즘 술 장사도 그렇게 뭐 잘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 된 상황은 아니지. 이 시국에 그쪽으로 엄마가 문을 열어라 하는 게 아니고, 왜 엄마가 타로를 선택을 하셨냐고. 타로로 하는 이유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라. 내가 앉아서 벌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엄마는 당연히 몸이 안 좋죠. 왜? 엄마는 본인이 내지성을 다 몸으로 감고 있으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다 부닥쳐야 되고, 다 치여서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지금 기력은 많이 빠져있어요. 기력 많이 빠져있어요. 엄마 지금 치아 쪽으로도 안 좋은데? 네, 치아도 별로 안 좋죠. 이빨도 안 좋은데, 이빨이 이상해. 이빨 느낌 이상해요, 여기가. 아, 이상해요. 많이 이상한 건 아닌데 하여튼 나는 이상해요. 아, 여기가 이빨이 이상해요. 근데 치아 쪽으로도 안 좋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몸이 안 좋다 하더라. 병원에 갔다 왔어. 대비를 하려면 뭔가 대비를 조금 해놓으세요. 이상해요, 느낌이. 신경을 좀 쓰시고, 기력은 없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몸이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좀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무겁고 누우면 일어나기 힘들고 머리 들기 힘들고 머리도 무겁고 눈도 침침하고. 아, 눈 많이 침침하죠. 책이라든지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눈이 많이 침침해요. 지금도 침침해. 응. 좀 부엽고 그렇다. 그래서 엄마 전체적으로 건강은 건강검진은 받았어요? 아, 건강검진 아마 올해야 말고 내년에 받을 거야. 받으세요. 건강검진이라도 꼬박꼬박 받으세요. 받아야죠. 받으세요. 그냥 이래저래 아파하고 병원 갈락하면은 또 잘 안 가니까 정말 아파야 가니까 그거라도 받으시고. 그리고 일하는 거는 지금 직장 계속 다닌다면서요. 그럼 그거 계속 다니세요? 네, 그건 계속 다니고 있는데 타로는 뭐 사무실도 안 될 건데 그럼 취미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 집에서 이제 그냥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부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본업은 아니고 부업으로 이제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는 안 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돼요. 그리고 반응도 그렇게 쏙 좋지 않아요. 아, 그럼 그냥 타로를 봐도 사람들이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면 부업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건데 생각했던 것만큼 안 따라줘요, 엄마는. 알고는 그건 알고 계세요. 그 타로는 엄마하고 그런 거 맞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엄마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해보다가 뭐 안 되면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해보다 하세요. 최선을 다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도 그러니까. 약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모험심은 강해요, 엄마도. 아, 맞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세요. 엄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솔직히 말고 다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할 수가 없어. 뭐든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하고 절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아, 머리 아파. 두통 없나 엄마야? 두통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두통 어떻게 견뎌요, 이 두통을? 몸도 많이 안 좋고 여러 문제가 지금 사실은 내 몸에 관제. 관제도 보여요? 응. 무슨 일로 관제가 있으려나? 관제. 엄마 법적으로 싸울 거 없어요? 법적으로? 응. 싸울 거는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관제예요. 이거는 확실히 관제예요. 싸울 일은 많아요. 근데 내 지금 아직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돈 문제가 얽히고 섞여서 관제. 엄마 이거 들어오면 진짜 속 시끄럽다. 이제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엄마는. 엄마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엄마 삼재기운 들어오면서부터 관제기운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관제가 하나가 딱 시작하면은 이것저것 다 터질 거예요, 엄마. 조심해야 되겠네. 이것저것 다 터져요. 남의 거 말고 내게 터진다라는 얘기인가? 엄마 거 놓고 보잖아요. 엄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가 관제가 시작하면은 막 이제 막 터져요. 일단은 근데 엄마 뭐 돈이 좀 마이너스다. 네, 지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네. 요번에 일 터진 게 너무 많아서. 근데 큰 돈인데 마이너스인 게. 네, 맞아요. 큰 돈이 나갔는데 뭐 큰 돈이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그래도 치고 나갔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치고 나갈 돈은 뭐 작년부터 엄마가 돈이 메말랐구나. 예. 메마른 게 다 나가버렸지. 그게 메마른 거지.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재기를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영업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좀 이제 수입이 창출돼야 되고 그러는데 엄마 이게 뭐 투자인지 뭔지 목돈으로 나갔는데? 예, 나갔어. 맞아. 목돈으로 큰 돈으로 나갔어. 돈이 몰라 이게 투자인지 거지 한 억대 돈 나갔어. 땅 뭐 한 건지 뭘 한 건지 모여서 뭘 한 건지. 근데 나간 거는 지금 나간 거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벌어서. 그러니까 관제가 한번 막 시작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것저것이 다 터진다고요. 관제로. 그러니까 관제가 한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엄마 이거 못해도 2년은 끌고 가야 돼요. 이 관제는, 시작되는 관제는. 2년, 3, 길게는 3년까지는 보여요. 요 때가 지나야 뭐든 좀,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답이 나오면 답이 나오고 하지. 요 때까지는 엄마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할 거예요. 2, 3년 고생도 해야 되겠네. 근데 엄마가 삼재가 또 들어오는 게 좋은 삼재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제랑 같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2, 3년 좀 고생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게요. 언제 가볼게요. 네.